모든 그 면에 영향을 많이 다 미쳐요. 초년, 중년, 말년. 길을 봤을 때 제 몇 가지 좋은 기의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안녕하세요. 한혜TV의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 영상은 관상에 대한 영상인데요. 네. 지난번에 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 네, 이번에는 귀에 관련된 귀? 네, 관상. 알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관상의 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상떡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이제 우리 얼굴 중에서도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크면서 뭐 눈매나 콧매나 이제 입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커가면서. 근데 귀는 뭐 딱히 건드리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뭐 조상복, 뭐 타고난 기운, 뭐 이런 것들을 뜻하거든요. 이 귀는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머리, 이마를 초년, 코를 중년, 뭐 이렇게 턱을 뭐 이렇게 말년으로 보는데, 모든 그 년에 영향을 많이 다 미쳐요. 초년, 중년, 말년에. 그 귀가 좋으면은 내 인생 전체가 윤택하고 복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초년에 가장 영향력이 크죠. 초년에 뭔가 나의 의지보다는 부모님의 운이나 내 윗사람의 운이나 조상의 운 쪽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마가 좋고 기가 좋으면 초년의 운세가 기란 형국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해 드려요.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여기 이제 우리 그 편집자가 귀 모양을 하나 띄우긴 할 텐데, 귀를 봤을 때 이제 몇 가지 좋은 귀의 이제 좀 특징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귀 구멍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귀 구멍. 이 구멍이 크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 귀는 동굴이거든요. 보물과 뭐 금전을 이렇게 보관해 놓는, 복을 보관해 놓는 장소예요. 근데 이 동굴의 입구가 크면은 도둑이 들어와서 들고 나간다라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이 귀 구멍이 그렇게 크면 안 좋다. 좀 작은 게 좋고. 그리고 이제 귓볼 같은 거는 이제 넓은 게 좋아요. 인덕을 뜻하거든요. 넓은 사람들, 뭐 부처님 귀 같은 귀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주변에 인덕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국회의원이나 나라 녹을 먹으면서 좀 위에 승진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귓볼이 굉장히 크고 두껍고 긴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귀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귀 겉바퀴라고 하죠. 겉, 이렇게 여기 겉에. 여기가 우리 운동선수들 보면은 레슬링 하시는 분 이렇게 눌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흔히 이렇게 또 뭐 하다가 좀 잘려있는 분도 있고요. 좀 이렇게 어그러져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내가 살면서 좀 인덕이 오히려 조금 약하다. 그리고 여기 윗부분은 내가 이제 지성을 뜻하거든요. 머리 쓰는 일에도 좀 약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렇게 귀 이렇게 안에 이제 바퀴가 큰 사람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좀 우울한 확률이 커요. 귓바퀴가 큰 사람들은. 이거 이제 크면은 잘 들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오히려 커버리면 우울하게 돼요. 근데 귓바퀴가 좁은 사람 있죠. 진짜 그 쇠고집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 귀가 닫혀있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이 귓바퀴가 넓지 않은 사람.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커져 있는 게 좋다. 그래야 남의 말을 듣고 존중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귀가 조금 귓바퀴가 좀 좁은 사람들은 말귀가 안 통하니까 가서 입으로 했던 말 계속 하지 마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부하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접 보는 사람분들은 이런 귀가, 귓바퀴가 잘 발달이 되어 있는지 보면 좋겠죠. 이게 잘 발달이 돼야 성장 가능성이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귀의 모양은 우리가 조상을 뜻한다고도 했는데, 또 우리 어머님들이, 젊은 어머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태아의 영향을 받기도 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좋은 영향을 받으면 이 귓볼이 좋게 나타나요. 근데 태아에 있을 때 내가 좀 안 좋은 이렇게 영향을 받으면 좋게 없게 태어나는 경우죠. 그러니까 대부분 태아 때 결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이 귀의 관상은. 우리 어머님들이 태교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태교를 잘 신경 써야 우리 애기의 이 좋은 관상의 귀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귀라고 하는 게 운기적으로 받쳐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오히려 귀보다는 이제 코나 이제 이마나 눈뭐 이런 쪽이 더 좋은 게더 좋은 거니까 뭐내 조상을 내가 선택해서 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생에 좀 많은 덕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좀더 좋은 길을 타고 태어날 수 있도록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오늘은 귀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저번에 이제 코에 이어가지고 귀 이제 하는데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다음 편에는 그 댓글 위주로 영상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